시디님은 위선자예요. 퇴사 직전 사이다 일침이 날리는 한 직원. 자기가 만드는 광고에서는 휴머니스트인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팀원들을 사람들을 도구로 쓰는 성공에 미친 소시오패스. 하지만 그녀의 상사인 고아이는 1년 내내 헛소리만 하더니 나갈 날 처음으로 인사이트는 말하네. 오히려 그녀의 요구에 좋아하는데. 그래, 거기다 전 지금처럼 이래. 그녀는 어쩌다 일밖에 모르는 괴물이 된 것일까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남의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오늘의 주인공 고아인. 일 계속하고 싶어? 네, 저는 좋아요. 카피 쓰는 일 어릴 적부터 꿈이기도 했고. 그럼 어릴 적부터 진로를 잘못 잡았네. 그녀에게 능력이 없다는 건 되고 싶다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착각으로 바뀔 때가 종종 있지. 쓸모없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홈카피. 애 그만 쓰고 딴 일 찾아, 홈카피. 그녀가 이렇게 기고만장한 이유는 바로, 야, 고시디 역신 역시다. 사람들의 욕망을 읽어내는 능력과 그 능력으로 완성한 광고가 벌어다주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왜 시디님이랑 하려고 하는지 벌써 알 것 같은데요. 그러나 무엇이든 그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법. 이번에 통신사 애니얼 PT 있다던데 그 통신사 PT도 역시가 역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야! 너! 그녀는 선배의 밥그릇까지 탐내고 말았죠. 일 좀 한다고 진짜. 세상 지 혼자 살지. 그녀는 그야말로 혼자 사는 인생을 살고 있었고 그녀가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으니. 넌 일을 좀 일처럼 하면 안 되냐? 내가 뭐처럼 하는데? 전쟁. 지면 죽으니까 전쟁 맞네. 안 죽어, 이 몸 못 돼도. 아니, 난 죽어. 나보다 못난 것들이 내 위에 올라가는 꼴보미야. 자신의 능력을 오롯이 인정받아 아무도 하지 못했던 회사 최초 여성 임원 타이틀을 달기 위해 아둥바둥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제일 먼저 오셨네요. 그 꿈을 실현시킬 수만 있다면 수많은 욕들쯤이야 충분히 견뎌낼 수가 있었죠. 그런데 통신사 PT 내부 비딩 하자고요? 아인과는 적대관계인 최창수 상무는 뻔히 질싸움을 건 것도 모자라 거에서 상무 자리까지 걸고 아인의 꿈인 임원 자리까지 내고는데 제일 큰 광고주 담당하는 CD가 승진하는 게 보기도 좋잖아. 저야 바라던 바지만. 아주 탁월한 아이디어십니다. 이 둘이 자신을 물먹일 무언가를 작당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아인. 보석? 자기 광고주랑 상무 자리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그들의 의도는 무엇일지 감도 잡히지 않았지만 혹시 명분 쌓기용 PT 아니에요? 한병수 부장이 수수께끼를 풀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 PT는 승패를 조작할 수 없지만 내부 비딩 승패는 최상무가 결정하니까 외통수네. 심사위원이 최상무였기에 처음부터 이 싸움은 조작이 가능한 싸움이었던 것. PT를 이긴다고 해도 이게 될까요? 최상무님 라인도 아니고. 이미 승자가 결정된 싸움이었기에 직원들은 반포기 상태였고 그녀 역시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일 자신이 제일 잘 나가는 소리 좀 하고 앉아있네. 이 PT가 얼마나 중요한 PT인지 몰라? 최상무 총회 받는 권시디팀 적당히 이겨서 될 것 같아? 비딩 끝날 때까지 집에 갈 생각하지 마. 그렇게 시간은 흘러 발표 당일. 기술 미래 ICT 4차 산업혁명 이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 상대팀의 PT가 시작되자 아인팀의 표정은 궁금하는데 내 모든 생활이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건 고아인팀의 아이디어였으며 권시디는 같은 아이디어로 경쟁하면 최상무가 자신의 손을 들어줄게 뻔했기에 그녀의 아이디어를 도둑질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고시디네. 고시디도 방향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고시디의 패배는 뻔했지만 어째서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녀는 당당했는데. 예? 확신에 차 계신데 제 머릿속에 들어와 보셨어요? 아님 저희 팀 회의실에 들어와 보셨거나.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 처음부터 더러운 게임인데 그 과정이 깨끗할 리가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기에 아이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함정을 설치해둔 것이었죠. 도둑 고양이가 쥐약 발린 고기를 덥석 물어갔네. 그거 잘못 먹으면 달랄 텐데. 결국 외통수를 방어하는 데 성공해내는 것은 물론 저거 우리가 버린 거잖아. 그러게요. 똑같은 거 걸 봐.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아이는 기술, 미래, ICT, 4차 산업혁명 다 좋은 말들인데 어떤 소비자가 그러더라고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 같다고. 존정 카피라이터가 낸 아이디어를 이용해 결국은 사람입니다. 1차부터 4차까지 수많은 혁명에도 한 번도 없었던 시대를 열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렇게 비교도 안 되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PPT를 끝내고 말았죠. 오직 능력만으로 대표와 최상무를 그야말로 직소리도 못하게 만든 고아인. 참 잘 봤습니다.
굿시디. 야, 좋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절대 없어, 그런 일. 재상무 역시 깨끗하게 승복할 수밖에 없었기에. 대표님하고 내가 약속할게. 감사합니다. 그 결과 지디님, 아이는 광고를 따내는 건 물론 됐어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임원, 최초의 여성 임원 고상무로 승진하고 맙니다. 고시디님 승진하셨어요. 시디님이라뇨? 제작 본부장이신데? 선배보다 먼저 후배가 승진했으니 선배들은 단체로 짐쌀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승진 축하합니다, 상무님! 그렇게 아이는 꿈을 이뤄내 기쁨에 눈물을 흘렸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대결의 승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다음날 기쁜 마음으로 출근한 고아인, 그리고 뒤이어 그녀를 축하하기 위해. 축하드립니다. 본사 비서실 실장 김태환입니다. 회장님은 친히 사랑까지 보내 그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고아인 상무 축하해요. 회장님에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네가 이제 우리 그룹의 얼굴이야. 그런데 유리 천장을 깬 걸크러쉬, 학력 철폐, 실력 위주 기업. 회장님은 누군가 적어놓은 대본을 읽기 시작했으며. 네, 회장님. 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화장 하나, 어단벌도 신경 써서 입으세요. 양 상무가 아니라 회사 모델이 된 것처럼. 모델이요? 그녀에게 뜻을 알 수 없는 말을 했죠. 그래요. 다 받아들이세요. 기대가 큽니다. 끊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 뜻은 곧 풀리고 마는데. 결정하셨습니까? 최상무가 아직 말씀 안 드렸나 보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의 말의 뜻은 바로 대학 교수로 가실지 아님 작은 대행사 대표로 가실 건지. 회사를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임원이라는 게 임시직원 아닙니까? 딱 1년. 그게 고상무님 임기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자는 바로 그걸 왜 내가 전달해? 최상무였습니다. 상무가 상무한테 전달해서야 되겠어. 자네는 회장님 대리인이니까 그 입에서 나와야 움짝달싹 못하고 받아들이지. 다 받아들이세요. 최상무는 처음부터 그녀를 임원자리와 함께 쫓아낼 계획이었고. 다 받아들이세요. 회장이 이 계획을 승인한 이유는 바로 미국에 전화해서 끝나 이제 들어오라고. 알겠습니다. 낙하산으로 딸을 꽂기 전 물타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나 들어오라고 이렇게 레드카펫 깔아놨잖아. 회장 딸이 그룹 최초 여성 임원이면 보기 좋겠어?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겠냐고. 나 아니면 이 사람 임원 못 따라. 아이는 당당 최성무를 찾아가 따져묻지만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내가 언제 고상무랑 싸웠나? 고상무 혼자 상상 속에 나하고 싸웠지. 아이는 최상무를 이길 수 없었으며 꿈에 그리던 임원 해봤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이런 치욕스러운 굴욕까지 당해야 했죠.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잠재워 보았지만 자신의 능력을 부정당한 것도 모자라 남들 따라가려고 하지마. 능력도 없는 최상무에게 진 것은 그러다 가랑이 찢어줘. 아이에겐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나한테 내가 도망치길 바라겠지. 이미 회사에도 소문은 쫙 퍼진 상태였기에. 1년짜리라며? 얼굴마담으로 승진시킨 거라던데? VC그룹은 이렇게 여성 친화적 그룹입니다 하고 이용하려고지. 그렇게 그녀는 몰락의 길을 걷는가 싶었지만 아이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리가 없었기에. 인사팀에 말해서 제작팀 인사 파일 좀 갖다줘요. 네? 인사 파일이요? 그리고 회사 내규도. 그녀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복수를 하려 하는데,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시디님, 인트라넷 아직 못 보셨어요? 뭔데 또? 인사권을 이용한 최상무 라인 자르기였습니다. 뭐야 이거? 과인 씨. 뭐라고? 아, 내가 왜 그런 결재를 해? 최상무는 인사팀에게 왜 고아인의 결정을 승인한 것인지 따져묻지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사팀은 매뉴얼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인사팀 역시 자기 사람이라고 한들 회사의 내규까지 바꿀 수는 없었죠. 인사관리 8항. 제작본부장은 제작팀 일원의 인사 권한을 총괄한다. 직급이 내려간 선배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야, 고아인! 회사 규율이 무너졌네요. 여기에 고아인은 팀장이 본부장한테 반말을 하질 않나. 그들이 찍소리도 못하게 일준다는 핑계로 업체 팔목 비틀어서 룸사롱 접대를 받질 않나. 회심에 일격을 가하는데 그 증거 있습니까? 누가 술을 얻어먹습니까? 아이는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고 하청업체 사장님을 만나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죠. 상무님. 쟤네들한테 술 사먹이면서 지저분하게 일할지 나랑 깔끔하게 일할지
장 감독이 계산기 돌려보고 결정해. 우리 그 접대비 영수 좀 모아놓은 거 어딨지? 대박 증거까지 있으니 재산물 라인을 싹 다 정리하는 건 지금 죽 먹기나 다름없었죠. 자, 성실하고 규칙적으로 빨아드셨던데. 재산물은 아인의 역습에 당황스러웠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의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재밌네. 꼴에 밟았다고 꿈틀하고. 그러나 칼바람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으니 한동안 큰 소리 좀 나겠네. 뭐야 이거? 다음날 회사는 발칵 뒤집혀버리고 마는데. 이거 회사 그만두라는 소리야? 이거 지금 대놓고 시비 거는 거죠? 아이는 채상문 라인에 이어 누가 뭐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아나. 씨, 절대 그냥 못 넘어가. 공채들까지 싹 다 날려버리고 맙니다. 인사평가를 했다고? 평가 시즌도 아닌데? 네, 그것도 공채 출신 부장들만요. 구성모 완전 미친 거 아니에요? 아이는 대체 왜 재상물 라인도 아닌 공채 출신들을 날려버린 것인지, 그 이유는 바로 쓸모없으니까 편을 가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이러시면 이거 감당 못합니다. 이러다 제작팀 둘로 쪼개지죠. 그러라고 하는 거야. 둘로 쪼개놓으려고. 지금은 전부 최상무 거니까 다 가지지 못할 거면 절반이라도 가져야겠지? 인사팀장의 거절 역시 예측하고 있었기에 이번 거는 절대 통과 못 시켜드립니다. 아이는 더 높은 자에 승인을 얻으려 하는데 그럼 임원회의 소집해주세요. 그렇게 아이네 바람대로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지만 하지만 이건 아니죠. 어? 공채들 이렇게 천대하면 누가 회사에 충성심을 보이겠습니까? 임원들 중 한 명 빼곤 모두가 공채 출신이었기에 당연히 그녀의 의견은 부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카드를 쓰기 전까진 말이죠. 은수연 부장, 은 부장 사내 정체질 때문에 최근에 부장 하나 경쟁사로 이직했죠? 그 이직한 직원 내 팀이랑 붙어서 뺏긴 경쟁 PT 빌딩만 약 350억. 여러분들이 입부하는 은 부장 사내 정치질로 날린 돈이 350억. 아이는 정면 돌파를 하기 위해 골밀대로 골마있는 환불을 드러내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차성우 부장. 내일까지 써가지고 줘. 이건 뭔데요? 광고도 청첩장. 실력은 없는데 광고주는 잡아야 되니까 별 지저분한 일들 다 시키고. 그러다 보니 네, 내일 면접 가능합니다. 돈 쓰고 시간 써서 힘들게 가르친 대리급 카피랑 아트 다 퇴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임원들이 더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사표 쓰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을 걸었죠. 6개월 내로 매출 50% 상승 걸고 결과 못 내면 책임지고 회사 나가겠습니다. 결과로 오직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성공했을 시 받게 될 보수는 바로 누가 회사 나가실래요? 그렇게 자신을 축출해내고 싶다면 1대2 맞다리로 들어오라고 제안하였죠. 앞으로 저를 맡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자리를 거세요. 하지만 최상무는 그녀의 제안을 대표가 승인할 리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승인합니다. 대표 권한으로. 대표에겐 중요한 건 회사의 이윤이었기에 그녀의 제안을 승인하고 맙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지렁이가 아니라 호랑이의 꼬리를 밟은 걸 이제서야 한 최상무. 장난하냐? 놀리는 거야? 그렇게 아이는 최상무에게 알려줍니다. 비바람 불면 알게 돼요. 하우스에서 곱게 자란 꽃과 길바닥에서 자란 들꽃의 차이를.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기다리세요. 곱게 자란 그 멘탈에 비바람 몰아쳐드릴 테니까. 그렇게 자신이 공언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니는 고아인. 이사님 안녕하세요, 고아인입니다. 그런데 전무님 언제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나중에 한번 하시죠. 나중에. 광고주들이 그녀의 전화를 피하는 것은 물론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은데 직원들마저 들고 일어나 버리는데. 제작 팀원들이 사인한 상무님 해고 결의안입니다. 아인이 자신의 권리를 이용했듯 직원들 또한 자신들의 권리를 챙긴 것이었습니다. 정당한 인사권 행사지. 어때 내 카드가? 그렇습니다. 광고주들 역시 최상무 작품이었으며 오랜 마케팅 쪽 투자 줄이시는 걸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아인이 바라던 일대의 맞다리를 제대로 붙기 위해 최상무 역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였죠. 이제 와서 보니까 1년도 엄청 귀하게 느껴지지. 눈구렁이 최상무의 치졸한 반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린 아인. 이러면 매출 50% 상승 어려운데. 하지만 하늘은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하늘에서 그녀에게 동아줄을 내려주었습니다. 어때? 상무 같아? 딱 좋을 때 출근해주시네. 그녀는 최상무가 반격할 수 없게 이번엔 회장의 딸을 이용하려 하죠.
중독은 아니죠. 명품 말고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그로꾼 맞습니다. 애슈도 만들 줄 알고 여론도 읽을 줄 알고 겉으로 막내니 코스프레 하면서 속엔 구렁이 한 마리 앉아있고. 기회네. 그리고 다음 날 드디어 출근한 회장 딸. 여긴 우리 기획본부장님. 그렇게 임원진들은 보이더블 인사를 올렸습니다. 상무님, 앞으로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아인의 차례가 돌아왔는데. 여기는 이번에. 네, 이쪽은 알죠. 하지만 아인은. 고아인 상무님이시죠? 반갑습니다. 고아인입니다. 자신의 카드가 될 그녀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은 물론. 상무님, 처음이시죠? 오히려 회장 딸에게 망신을 줘버리고 마는데. 회사 생활. 앞으로 물어보면서 일하세요. 과연 아인의 계획은 무엇이기에 넙죽 엎드려도 모자랄 회장 딸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키지도 않은 일 하다가 이래도 자극하는 것일까요? 괜히 사고치지 마시고. 그리고 최상무와 고아인. 저 미친. 둘 중 회사를 나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더 나가는 건가? 최초의 여성 임원을 꿈꾸는 한 여자의 고난과 역경을 그려낸 성장 휴먼 드라마 대행사. 직장을 배경으로 회사원들의 리얼한 일상과 판타지를 그려내 방영 당시 호평은 물론 최고 시청률 16%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마친 드라마인데요. 이번 드라마가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스토리와 이 드라마의 꿀잼 시청 포인트죠. 시원한 사이다 명대사. 흥분하셨네요. 사람은 흥분하면 실수하니까 흥분 가라앉으면 그때 다시 얘기하실까요? 사람은 흥분하면 실수해. 흥분 가라앉으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보기를 모르는 한 사람의 도전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으며. 나는 도망치지 않아. 이보영과 조성아의 미친 연기 격돌 역시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긴장감을 만들어 작품의 재미를 더해 역할에 너무 잘 어울리는 캐스팅이었다 느껴졌죠. 오늘 소개해드린 1화부터 4화의 내용에 이어서 고아인의 인간적인 모습과 고난과 역경을 딛고 성장하는 모습은 매차를 거듭할수록 더 재미를 더해가니까요. 볼만한 재미있는 드라마를 찾고 계시다면 오늘의 드라마 대행사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계속해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픽추였습니다. 참 좋은 카피예요, 그죠? 이끌든가 따르든가 비키든가.